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알파 6400 리뷰했을 때 바로 끊어가지고 조금 화나셨죠? 장난 한번 쳐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105mm 그 렌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렌즈를 설명할 때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달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이 렌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렌즈가 어떤 렌즈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좀 이동하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가 18mm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건 알파 6400. 그런데 알파 6400이 크롭바디여서 렌즈를 볼 때 한 1.5 정도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기준 27mm 렌즈를 꼈을 때랑 좀 같은 효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리개가 F4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케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밖에 넓은 데 나가가지고 제가 서 있으면서 보케 효과를 만약에 넣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소니 카메라에서는 10-18mm 그리고 18-105mm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막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뭐 10-18 광각 렌즈가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사람을 사진 찍어주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사람을 찍거나 했을 때는 약간 보케 효과도 조금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18-105mm 렌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렌즈가 18-105mm F4G OSS 렌즈인데, 풀어서 좀 설명드리게 되면 풀프레임 기준 35mm 기준으로 해서 18mm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광각 렌즈거든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했을 때 광각 렌즈라서 크롭바디, 제가 구입한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좀 화각이 크롭이 돼요. 그래서 18에다가 한 1.5 정도 곱해주게 되면 27m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7mm 정도의 화각이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4라고 해서 조리개 수치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좀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어두운 렌즈, 그리고 뒤에 보케 현상이 되게 잘 안 나오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막 모델들 찍고 좀 그러는 렌즈 같은 경우는 그 F값이 뭐 1.4, 1.8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그냥 렌즈, 뭐 괜찮은 렌즈다 하는 정도는 F2.8.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F4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 그리고 소니 바디 특성상 ISO가 높아도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ISO를 높여서 촬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렌즈라고 있는데, 소니에서도 그냥 그 등급이 있어요, 렌즈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렌즈가 있고 G등급을 받은 게 있고 GM렌즈라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G마스터 렌즈라고 해서 GM렌즈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긴 하죠. 그래서 렌즈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G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GM 렌즈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색에 G마크가 써있는, 뭐 일반적으로 금액이 뭐 한 100만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렌즈인데, 저는 어차피 크롭바디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이나 사진 결과물을 얻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택한 게 G렌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뭐 화질이 괜찮고 성능도 좀 우수한 렌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OSS라고 붙어있는데, 옵티컬 스테디샷이라 그래서 그 손떨방,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떨방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메뉴에서 손떨방 기능이 활성화돼서 켜거나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리뷰들을 좀 봤는데, 이게 손떨방이 있고 없고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는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좀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영상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렌즈 말고 다른 렌즈를 살 때는 굳이 손떨방이 있는 그 OSS가 있는 렌즈를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아무래도 OSS 기능이 있다고 하면 좀 제가 손으로 조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니까 좋기는 한데 만약에 다른 렌즈를 선택할 때 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 툴로 흔들림 보정을 시켜주면 되다 보니까 그냥 부수적인 요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이 알파 6400이 이전에 이제 있던 알파 6500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알파 6500은 바디 자체에 우측 손떨방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있어서 좋다 아니면 6400에서는 빠져서 안 좋다 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크진 않다라고 해요. 오히려 렌즈에 손떨방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하니까 제가 구입한 알파 6400과 그 다음에 18-105mm 이 조합이 아무래도 영상 찍기에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 사진을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망원 쪽에 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해 현상도 조금 있어서 여러모로 좀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줌이거든요. 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동 모드로 돌리게 되면 이 링으로 수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줌으로 돌리기 조금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줌 스위칭이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부드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가 아닌 좀 영상미 있는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초점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릴라 팟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릴라 팟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좀 영상 찍을 때 좀 여러모로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그 렌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좀 장점이 있고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좀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렌즈가 이제 18mm 그리고 105mm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렌즈들이랑 비교하면 좋기는 한데 오히려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에 비디오를 켜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이쪽 후면 카메라가 뭐 환상 화각으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한 24mm, 한 25mm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18mm 이거 같은 경우는 환산했을 때 한 27mm 그래서 이 정도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 당시에는 아이폰의 화각이 넓은 줄 알았었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 흔들림 보정 때문인지 소니의 18mm 화각이 좀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105mm까지 당기게 되면 네, 한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은 거랑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18mm 그리고 여기가 105. 이게 손으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로 결과물을 찍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정보와 그리고 리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OSS 기능, 손떨방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고릴라 팟 연결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아마 복해 현상이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Thank you.